새 찬송가 195장, 예전 찬송가 17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부르심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9일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평강교구를 섬기시는 염호익 집사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 올립니다. 공고한 삶 속에 지쳐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은혜 베푸사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414의 위대한 사명을 프라미스 교회에 허락하시고 그 역사의 현장 현장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물질로, 시간으로, 정성으로 또한 기도의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올립니다.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18억 5천만 어린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달려가시는 우리 김남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달려가시는 선교 현장마다 성령께서 불러 임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허연의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방법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옵니다. 일체 허탄 것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터인데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마침 금요일 저녁에 다른 호텔에 체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이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제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처럼 들어오는 사람. 라비의 그 손님들로 가득한데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좋은 호텔인데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인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미니멈 한 명만 나와서 그래서 몸은 피곤하고 우리 성도들이 빨리 호텔에 들어가서 쉬어야 또 내일 일정을 감당할 수 있는데 여느 때 같으면 한 10분 만에 마칠 일을 그때 한 시간도 넘게 기다리고 또 참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겨우 방 키를 얻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 이게 또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가 매 층마다 서는 거예요. 보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날은 요거 버튼 누르는 것도 율법에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 층마다 서도록 그렇게 다 입력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 스케줄을 짤 때 이스라엘에서 호텔을 바꿀 때는 절대로 금요일 날 바꾸면 안 되겠구나. 다른 날 해야지. 아마 우리가 뉴욕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검정 옷을 입고 검정 모자를 쓰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또 이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우리 유대인 손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오늘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규율, 그 법칙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집을 정할 때도 소위 시나고그 회당 근처에 집을 정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2000규빗, 왜냐하면 안식일에 2000규빗 이 범위 안에서 우리 그 단위로 말하면 한 900m 정도 되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괜찮은데 그 너머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규율 때문에 그래서 회당 주변에 있는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참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 참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조상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 이제 그런 전통이 쭉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 안식일의 규례를 제자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가까이 있는 밀 이삭을 따가지고 이 딴 행동 자체도 안식일을 어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손으로 비벼서 이것도 이제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베이터를 버튼을 누르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이거는 얼마나 더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과 함께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율법의 조항 이전에 그 속에 감추어진 근본 정신을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법조항을 지키는 것에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게 더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자비, 긍휼, 요즘 말로 말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는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이상한 신앙 집단에서는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자기 이웃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죽어가는데도 자기 피를 주지 않습니다. 교리 때문에 교리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은 대단할지 모르지만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자비가 빠진 것입니다. 비본질을 지키려다가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지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은 어디로 가고 이제 수단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죠?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은 쉬라. 그냥 일 안 하고 가만히 쉬는 게 안식일의 정신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물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큼은 좀 하던 일을 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그리고 섬김으로 이제 하나님과 좀 밀도 있는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그냥 공치고 놀고 잠자고 먹고 그러면서 쉰다. 이거는 성경적 안식은 아니에요.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쉬는 거지 성경적 안식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분과의 만남. 그래서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뛸 수 있는 그러한 방향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안식일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자꾸 비본질에 매달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본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자들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인들의 70%가 나 자신을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Better life를 위해서가 아니고 Better education을 위해서 왔습니다. 대단한 결심입니다.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낌없이,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사장님 또 회장님 이런 소리를 듣던 분들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미국에 와서 흰 티셔츠에 청바지 갈아입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뛰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호락호락하지 않고 혼자 벌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맞벌이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경우는 24 hours, 7 days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고, 애들하고 따뜻하게 오늘 그래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뭐 힘든 일은 없냐, 뭐 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학원으로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아니 아이를 위해서 왔다면서 자리 잡고 살려니까 아이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는, 그래서 본질을 위해서 왔지만 살다 보니까 비본질을 위해서 매달리고 있는, 그러다가 나중에 좀 여유가 생겨서 모처럼 애들하고 시간도 좀 같이 가지려고 하면 애들은 벌써 부모 없이 사는 일에 익숙해져 버려서 어색함을 느끼고 대화가 참 잘 안 되고, 그럼 부모들은 섭섭하죠.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대대하게 나오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겉돌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꾸 비본질이 들어와 버립니다. 본질을 대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경건이 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경직이, 성숙이 있던 자리에는 어느새 익숙이. 그래서 교회 생활도 처음에는 시간시간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은혜였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 생활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감격은 차츰 식어지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우스가 비본질이라면 본질은 홈입니다.
그래서 정말 더 좋은 집, 더 나은 로케이션의 집을 찾아서 이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상하지 않도록 일이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자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침대가 중요하지만 침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안한 잠이 아닙니까?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한 휴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으면서 나는 혹시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본질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에 속한 것인가? 나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일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의무 조항을 더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을 구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도 이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이 중요한 일과 바쁜 일이 막 이렇게 우선순위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인가? 구원과 직결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은 일단은 첫 번째 일은 아니고 두 번째 일이다. 그렇게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중요한 거예요. 모든. 그래서 어떤 책의 제목처럼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고 그러잖아요. 뭐 할 때 보면은 그냥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 거 다 무시해도 좋다는 게 아니죠? 중요하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따라서 움직일 것입니다.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신약의 인물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박했습니다. 예수쟁이들을 보는 대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비본질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대단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다. 떳떳한 누구에게 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원칙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전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오늘 우리 안에도 숨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한테는 이게 제일 중요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집착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고 영혼을 놓치고
구원을 놓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근데 과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이삭에 손을 대고 그것을 따가지고 비벼서 그렇게 먹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였지만 주님은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나는 지금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때로는 아주 우리가 깊이 성찰해 봐야 할 그런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코 무 자르듯이 탁 이렇게 잘라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 수준에 따라서 또 해석되어져야 할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 핵심은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그 두 관문을 통과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머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물어보십시다. 매 순간 물어보십시다. 주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도 주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매 순간 물어봐야 돼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이제 환경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매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나름대로 저희들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생활의 원칙도 있고요. 그런데 참 두렵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행동을 나무라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주님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자비, 영혼, 구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414 윈도우 축구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었고 땀을 흘렸고 그리고 나가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뜻깊은 사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그 무거운 걸음을 옮기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참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시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들도 또 하루를 엽니다. 주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마다 주와 함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이나 관심이 오직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조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비본질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우스보다는 홈을 지키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속도보다는 이제 방향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참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예배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사람마다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밖에 나가서 일하며 수고할 때 거기도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도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위해서 안에서 밖에서 예배 준비로 운전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늘 기뻐 감사하며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의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이고 능력의 시간이고 그리고 승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실시간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414 윈도우의 계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세계적인 사역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데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음 주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414 윈도우 신학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운동일 신학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중요한 모임이 될 것인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잘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돌아오는 월요일에는 우리 조국의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조국이 잘 되어서 마지막 때에 선교 한국, 성서 한국, 신앙 한국으로서 K-POP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빛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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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아버지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기적의 시간입니다. 주여 승리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주여 치유의 시간입니다. 오, 이 시간에 아버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정비하면서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일꾼들이 일에 임벌부하게 하시고 주여 온 교회 안에 이 비전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린이로부터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마음, 한 비전, 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위하여 힘을 모을 때 더욱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하고 저희들이 아버지 해낼 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올려지는 저희의 기도가 있습니다. 온화한 아버지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비본질에 빠지지 않게 하시오, 비본질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오. 주여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은 너무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 열어버리옵소서. 주여, 그날에 후회했던 일이 없던, 그날에 아쉬움이 없도록 주여 열어버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올라 잃어버렸소. 삶에 바빠서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놓치는 일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물상 여겨주시옵시고 오 아버지 율법조항에 얽매여서 사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나의 의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연락이라 버리옵소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